분데스리가 마인츠 대 우니온 베를린 PBN 스포츠. 자, 오늘의 메인이벤트 라드르 매치 세급 12 자말 힐을 먼저 만나 보시죠. 자, 원래는 NBA 혹은 NFL 농구나 미식축구로의 커리어를 좀 꿈꿨었던 스포츠맨이었던 자말 힐인데 현재는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이제 정상 라이트헤비급의 챔피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6위 티아고 산토스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자마리의 멘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도 고생이라면 멘탈 강해지는 고생이라면 뒤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위에 엄청나게 큰 물혹이 생겨서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아내고 이겨냈고 물혹 이겨내니까 1996년에 역사상 브라질 최악의 홍수를 겪으면서 가족 전체가 집이 떠내려가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최악의 그 브라질 리오의 슬럼가로 갱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이주를 해서 자라났죠. 갱들의 입단 제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다 거부를 했고 2승 10패의 티아고 산토스 10승 1패 자마알 힐입니다. 38살과 31살의 두 명의 선수고요. 신장 그리고 니치 역시 자마알 힐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과 MMA 스타일 두 명의 선수 오늘의 메인 이벤트 라이브 매치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Jamal, Sweet Dreams, Hill. 팬들이 또 한 번 주목합니다. 달콤한 꿈을 상대에게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구로 대체합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6위 마나타, 티아고 산토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양 팀의 양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둘 다 스탠스를 자유롭게 바꿔가며 싸우는 선수들입니다. 자, 그만큼 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양 선수 모두 스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있는 자마 힐. 자, 킥에 맞춰서 펀치를 뻗었습니다만 노련한 산토스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힐도 급하지 않습니다. 산토스도 카운터가 좋고 힐도 카운터가 좋거든요.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바꾸고자 하고 있는 자마알 힐. 다들 또 한 번 돌립니다. 테이크다운 슛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네. 아, 산토스도 자마알 힐의 타격 폭발력, 초반 화력은 경계하네요. 이렇게 레슬링 싸움에서 못 넘어뜨려도 팔 싸움에서 좀 힘 빼놓으려 하는 거죠. 이것이 최근에 티아고 산토스가 경기 내에서 보여줬던 많은 운영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래쪽. 싱글 다리입니다. 자, 싱글렉으로 이어갑니다. 잡아서 올렸는데. 네, 하지만 자마힐이 잘 방어했고요. 자, 자마힐은 펀치와 니킥을 적절히 잘 섞어 쓰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티아고 산토스도 왼쪽 니킥을 집어넣습니다. 교환하거든요, 두 명의 선수. 아, 산토스, 들어갔군요. 오늘 나오는 1호 로블로입니다. 네. 자,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티아고 산토스 회복한 이후에 천천히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압박하는 자마힐이죠. 자, 지금 순위 자체는 자마힐이 더 미치긴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받는 이유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네. 접근하고 있는 자마힐. 산토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일단 바깥쪽 튑니다. 남은 시간 10초 1라운드 크게 한번 스피닝 킥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머리갑니다. 좋았습니다. 타이밍을 잡았습니다만 하나 들어와서 산토스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 상대편의 그 킥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는 건데요. 산토스의 좋은 수비 그리고 진입한 상대편의 움직임의 펀치 반응 그리고 왼손 돌려주고 있는 산토스입니다. 거리 안으로만 몸쪽 묵직하게 꽂습니다. 그리고 딜타운 쉐도우 좋습니다. 끌고 내려갑니다. 자, 하지만 언더 타서 일어납니다. 반응을 해주는 자마힐입니다. 서로 한 번씩 언더 이용해서 테이크다운 성공 그리고 일어나는 것까지 성공. 둘 다 좋았고요. 그래서 끌어올리고 있는 자마 힐인데요. 자, 테이크다운 계속 노려주고 있는 산토스인데요. 자, 산토스는 클린치로 좀 계속 잡아놓으려 합니다. 안다리 아래쪽. 자, 싱글로 흔듭니다. 올려드립니다. 다 막았습니다. 스트링 왼쪽 오른쪽에서 다 막았고 거칠게 달려듭니다. 다시 돌려주기라만 좀 지친 표정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지금 허브딘이 마우스피스 끼워줘야 되는데 경기가 타격이 막 나오니까 자 이제 끼워듭니다. 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소위 이제 전문 끼끼 빠빠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들어갔습니다. 마우스피스. 전문 용어로 그게 있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자, 지금 오 니킥 좋았습니다. 자, 붙은 상황에서 움직임이 디아고 산토스가 들어갑니다. 자, 자마일이 반대편 돌면서 상대편의 움직임 읽어내는 중. 펀치! 좋게 들어갑니다. 오른손에 자마일이. 자, 산토스 놀랐습니다. 지금 바디로 내려가는 자마일이고요. 자, 왼손 돌려주면 디아고 산토스. 펀치인데요, 오른손. 좋았습니다. 산토스도 돌려줍니다. 자, 산토스의 펀치도 힘에 들어갑니다. 힘에 들어가고요. 불이 붙는데요, 선수. 자, 천천히 2라운드를 뜨겁게 밀고 있는 네. 산토스와 자마일이. 자, 산토스가 조금 흔적대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뒷걸음 됐습니다. 자, 바디 깔아줍니다. 자마일이 좋아요. 바디 깔아주는 거. 자,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힐과 산토스 지근거리 들어갔습니다. 오, 오케이. 오, 스피릿 좀 위험했습니다만. 네. 머리 잡습니다. 펀치. 자, 돌려면 뒤쪽으로 빠집니다. 카운터 산토스도 노려봤습니다만 지금 좀 몰리고 있죠, 산토스. 자, 시종이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머리 움직이면서 가까스로 피해내는 산토스인데요. 아, 큰 공격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마리도 지금 미스블로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번은 오른손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직선을 자마리랑 깔아주는 게 훨씬 좋을 거고요. 아, 하지만 거리가 아직까지 안 맞습니다, 산토스. 좋았습니다. 자, 턱쪽에 접속시키는 자마일 오른손. 자마일 들어갔어요. 서로 중심 뒤로 놓고 카운터 파이터끼리 싸움입니다. 자, 뒤쪽 중심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만 산토스 남은 시간 4초입니다. 좋습니다. 산토스 맞았죠. 그리고 들어가는 펀치. 길이 차간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끝납니다. 뒤쪽으로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레그킥을 꽂아놓고 있는 자마일 힐. 들어가면서 몸쪽 누릅니다. 바디킥. 그러니까 결국 킥다운 시도? 자, 뽑아냅니다. 자, 그립 잡혔는데요. 잡아냅니다만 끌고 갑니다. 디아고 산토스. 상체가 아직 안 눌렸습니다. 일어나죠. 거리 많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회복하고 있는 자마일 힐. 네, 대처 좋아요. 이렇게 되면 테이크다운한 산토스가 힘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미 체력적인 우려가 되는 그 디아고 산토스인데요. 쭉 끌어올렸던 자마일 힐. 하지만 산토스가 중심 좋습니다. 아웃사이드 싱글 좋았습니다. 자, 드러냈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백 잡았습니다. 뒤. 산토스 기회. 뒤. 하지만 털어내보는 자마일 힐. 포지셔닝이 안 좋았죠. 또 들어갑니다. 산토스 약간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끌고 내려가서 뭔가를 좀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딩 상황에서는 원하는 그림들이 안 나오고 있는 티아고 산토스. 근데 이거 실패하면 산토스 체력 저하가 완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걸 투자하고 있는 현재의 공격인데요. 세 번째 라운드에 지금 사타구니 싸잡았기 때문에 저 아웃사이드 싱글 안 통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외려 자마일 힐이 백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위로 한번 눌러준 상황에서 여기서 만족을 하나요? 이 다음 장면을 풀어주나요? 아니면 회복합니까? 발목을 잡으면 천천히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 자마일 힐. 지금 산토스 태클은 이거는 거의 깨졌습니다. 네. 머리도 눌렸고 자 지금 자마일 힐이 다리만 저거 그림만 뜯으면 돌아서 백으로 갈 수도 있고 앞목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목을 눌러주는데 앞쪽 조금 더 들어간다. 산토스 목을 들어줍니다. 산토스가 돌아옵니다만 방어했습니다. 세우면서 일어나고 있는 자마일 힐. 패스 잡았죠 지금. 네. 더블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티아고 산토스 지금도 백잡고 백으로 올라오는데 자 이번 백잡을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몸을 틀어놓고 있는 건데 자마일 힐 한번 버텨줍니다. 자마일 힐 일단 일어나. 그리고 넘깁니다. 다시 끌고 왔습니다만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지금 좋았죠. 하지만 일어나면 이번에 다시 백이죠. 또 뒤입니다. 또 뒤. 또 뒤를 잡았어 목. 자 목 그립 지금 잡고 있는데요. 넘어져도 오르고 넘어져도 오르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다시 또 내려갑니다. 산토스 다시 한번 등산을 준비합니다. 아프게 들어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산토스 아웃사이드 빠졌습니다. 펀치 집어넣으면서 들어가고 있는 지역 산토스 큰 펀치 스트링. 자 그리고 또 싸졌습니다. 여기서 산토스가 무엇을 또 할 수 있을지. 지금 산토스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토스가 지쳤다고 해서 숨 고르려고 뒤로 빠졌다가는 자마일 힐이 진짜 상처 입은 표범처럼 달려들 수 있었는데 본인이 눈 닦은 거 한 번 더 정면으로 가서 지금 싸잡은 거죠. 베테랑의 운영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디아고 산토스 저때 숨차도 한 번 전진을 더 하고
싸잡았기 때문에 지금 힐이 지금 케이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편 케이지 압박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퍼치 입을 집었습니다. 이번에 몸도 좋은 퍼치. 이케이지입니다. 자마힐. 자, 이거를 버텨내네요. 김우라 노리고 있습니다. 김우라 잡았는데, 아, 다시 한번 싱글. 자, 그리고 또 내려갔습니다. 남은 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체를 부여잡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제오 산토스. 이렇게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일단은 산토스가 돌면서 힐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타격을 뽑고 있는 자마키 몰았습니다. 오, 플라잉이 맞았습니다. 오, 이거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주는 산토스. 자, 받아치고 있는 티아오 산토스입니다. 어, 이걸 또 수용하는 전의 산토스. 지금 산토스가 데미지가 크게는 안 들어갔어요. 뒤로 젖힌 상태로 움직이면서 빼면서 맞았기 때문에 저런 거 데미지는 크게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턴을 합니다. 어퍼가 시동 나가 죽여버려서 맞았습니다. 들어가는 펀치가 자마이킹. 자, 테이크다운 시도고. 오, 위험합니다. 네킥 들어갑니다. 펀치 들어갑니다. 자, 치고 왔는 산토스. 안면 들어갑니다! 자마리도 맞았습니다만, 어우, 힐이. 오, 오른손! 오, 들어갑니다! 티아고 산토스! 산토스 위기! 들어가는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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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겠는데요? 끝나겠는데요? 자, 파운딩 들어갑니다! 말려야죠. 자, 뒤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자마리는 펀치 들어갔는데, 이걸 한번 버티나요? 네! 움직이는 산토스. 버틸 수 없을 듯 보이는데, 버팁니까? 또 움직입니다. 오, 하프가드 겨드랑이 팝니다. 자, 막아내면서 이 자마키의 펀치를 먹고 있는 지영 산토스. 어, 근데 하프가드에서 더 세게 맞고 있습니다. 엘보 버티나 했는데 엘보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스웨트링 샤마이 헤렛입니다. 아, 역시 3라운드의 그 테이크다운 레슬링의 한 수가 좋긴 했는데, 역시 평생 그 레슬러로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처럼 케인 벨라스케즈처럼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4라운드에 5라운드에 똑같이 막 압박하기 좀 힘들었네요. 산토스 입장에서 말이죠. 정말 멋진 4라운드네요. 아... 양 선수 모두 이긴 선수나 진 선수나 모두 모든 걸 불태우는, 네, 아,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4라운드에 들어왔던 정타는 얼굴을 빼면서 맞았는데 자마을 힐이 그 안으로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때리니까 얼굴이 뒤로 빼면서만 맞는 게 아니라 뺀 상태까지 들어가서 퍽퍽 때리니까 정타가 들어갔고, 여기서 되게 자마을 힐이 대단했던 게, 지금은 이제 뭐 파운딩 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미 산토스는 거의 끝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타 넣고 자마을 힐이 들어갔을 때 산토스가 거칠게 휘둘리면서 정타가 거기서 자마을 힐한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정면으로 한번 더 들어가서 깨 부수고 이 산토스를 피니시 시켰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진짜 크죠. 아, 자마을 힐. By TKO. TKO입니다. Jamal Sweet Dreams. 자마을 힐이 지금 6위 티아고 산토스를 TKO로 잡아냅니다. I'm here with the winner, Jamal Sweet Dreams. Hail Jamal. Congratulations. A tough back and forth fight. First of all, did you expect him to wrestle that much? I did. I expected him to come in and shoot. I'm a hard person to stand with, and he mixed it in pretty well. Well, the takedown defense stood up. 그 레슬링을 섞어올 걸로 예상을 분명히 했었다고. 본인 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본인은 타격을 주고받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I just don't stop working. That's what I learned from my coaches. That's what I learned from my team. We just keep working. 코치들에게 배운 거 계속 해온 거 훈련한 것에 대해서 또 무게를 실었고요. Thiago Santos is one of the top guys at light heavyweight. Is there somebody you want next? I mean, you are closing in, you know, on the champion. Let's be honest. I mean, I take him. I feel like a title shot would be good. He's, I got what, about twice as many finishes as he does. So let's see what's up with that. If not, Jan Blachowicz would be nice. Yeah. You know, just keep pushing me up there. I'm ready to shoot up. Well, I'll tell you what else was nice. 챔피언 프로아스카가 아니면 랭킹 2위 전 챔피언 얀 블라우비치와의 대결도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해줍니다. Yeah, that's what I do. I don't stop. I just keep working. Especially whenever I get him hurt, you know, I'm just thinking work. Well, congratulations. 상대가 충격을 받았을 때는 본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이러면서 끝낸다고 얘기합니다. Manager at Sucker Punch, Black Lion. You know my family at Grind Hard. Next day. It's all my people, bro. I appreciate all y'all. I love y'all. And, hey, yeah, by the way,
Y'all gotta let that experience stuff go. Y'all ain't never experienced nobody like me. I've seen plenty like y'all though. And there he is, Jamal, Sweet Dreams, Hill. 자, 이 자말 힐의 상승세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네.